왜 우리는 한국 선수들과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나는 라리가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입니다. 중국 축구계는 더 존중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아시아 축구 예선에서 연속으로 대참패를 거두면서 그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아무리 축구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그동안 일본을 맞아 두 골 이상으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시조 첫 경기에서 일본에 0-7로 지면서 이 모든 기록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독일의 NTV는 이 경기에 대해 프랑스 올림픽에서 금메달 40개를 따며 세계 2위에 오른 스포츠 강대국 중국은 축구의 영역에만 들어오면 치욕스러운 경기를 선보인다고 보도하며 일본전 참패 이후 우레이의 망언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는 4억 8천만 개 악플이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나 경기장을 떠나면서 팬들과 언쟁을 벌이고 그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대형 폭탄 인터뷰를 날린 우레이의 발언은 큰 충격이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차전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2-1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일본에게 7-0 대참사를 당하고도 또 굴욕적인 패배를 겪자 중국 축구 팬들은 폭발하여 선수들에게 물건까지 투척하는 상황까지 나왔고 이는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패배였죠. 중국은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1-0으로 앞서가고 상대팀이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모든 이들은 중국 축구가 드디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승리를 선물하기 위해 만든 것 같은 완벽한 경기 흐름. 하지만 중국 축구는 그런 기회조차 발로 차버리기 일쑤였는데 이 경기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전반 14분 페르난두의 코너킥이 사우디 수비수의 발에 맞아 굴절되면서 자책골로 연결되자 경기장은 한순간에 환호로 뒤덮였고 중국 팬들은 감격스러운 승리의 서막을 기대하면서 이게 바로 중국 축구다 라는 외침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로부터 단 5분 후 사우디의 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고 중국은 수적 우위까지 점하게 되자 11명이 10명을 상대로 싸운다. 이건 질 수 없는 경기다. 라는 믿음이 모든 이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죠. 그러나 중국 축구는 승리와 가까워질수록 의외의 실수를 반복했는데 마치 자신들이 승리를 원하지 않는 듯한 플레이가 이어졌고 전반 39분 사우디의 동점골이 터졌을 때 이미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축구 팬들은 설마 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는 근데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보다 더 큰 파문은 바로 중국의 메시라 불리던 우레이의 교체 순간에서 터져나왔죠. 후반 69분 우레이가 벤치로 물러나는 그 순간 카메라는 그를 포착했고 전 세계로 송출된 그 순간 우레이의 입모양은 분명히 중국 매체 바이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독순술사까지 고용해 우레이의 중얼거림을 분석했다고 하니 축구 경기는 이내 심리 드라마로 전환되었습니다. 독순술사의 분석에 따르면 우레이는 교체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이 뭔데 날 교체하느냐라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경기장을 넘어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감독 이반 코비치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라리가에서 잠깐 발만 담갔다가 다시 중국 리그로 돌아온 우레이가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치는 장면은 그에게 어이없게 다가왔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는데 그래서 네가 뭐 하는 놈인데 라며 수백만 개의 댓글이 쏟아지며 우레이의 자만심을 비웃는 글들로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동안 중국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출전해왔고 라리가 경험을 자랑했던 우레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중국 리그의 평범한 선수로 보였는데 우레이는 분명 자신이 팀에 충성심을 바쳐왔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는데 그 임금이 갑자기 배신한 것 같은 상황이었고 자신의 축구 인생을 통째로 바쳐 국가대표로 뛰어온 그가 교체되어 퇴장하는 순간 그는 명예를 잃은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우레이는 내가 라리가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다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축구계에 또 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발언은 듣는 순간 웃음 참기 챌린지라도 된 것처럼 특히 한국 팬들의 웃음보를 터뜨렸죠. 사실 라리가에서 활약한 아시아 선수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나카타 카가와 신지 하세베 마코토 그리고 한국 축구의 전설들인 박지성 손흥민 차범근 같은 선수들은 대부분 프리미어 리그나 분데스리가 혹은 세리에 A에서 커리어의 전성기를 보냈죠.
우레이의 발언은 마치 자신이 아시아 축구계에서 유일무이한 거물이라도 된 것처럼 들리지만 당장 한국만 보더라도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고 단 2년 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직행했습니다.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보여준 실력은 모든 팬들, 심지어 스페인 언론까지도 신성의 탄생이라고 찬사를 보낼 정도였죠. 또한 일본의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면서 우레이의 기록을 간단히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스페인 축구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인과 쿠보는 모두 라리가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 선수들이고 그들 앞에서 내가 라리가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다라는 우레이의 발언은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릴 뿐인데요. 우레이는 자신이 스페인에서 축구를 한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듯하지만 스페인 라리가에서의 커리어는 잠시 들렀다 간 정도에 불과했고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그의 자만심은 오히려 더 커졌죠. 라리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그가 얼마나 스페인 축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팬들의 비웃음은 끊이질 않았고 그래서 네가 뭘 했는데! 그런 자만심이니까 중국 축구가 망하지 등의 댓글은 4억 8천만 개가 달렸는데 우레이는 스스로의 말에 발목이 잡힌 셈이 되었는데요. 우레이! 한때는 중국의 메시라 불리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가 이제는 아나무인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지만 지금도 그의 성적표만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24경기 28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타이틀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단 한 골만 더 넣으면 리그 단일 시즌 역대 최다 득점자에 등극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성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중국 축구계에서는 우레이만큼이나 골을 많이 넣은 선수를 찾기가 어려우니 당연히 중국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불릴 자격은 충분했죠. 그래서 중국 팬들은 그가 마치 구세주처럼 중국을 월드컵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는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팬들은 우레이가 골을 넣어 중국을 다시 세계 축구 무대에 올려놓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죠.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의 우레이는 그야말로 평범함 그 자체였는데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기본적으로 형편없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라 불리던 우레이가 대단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팬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우레이의 아나무인 태도는 그 불만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기폭제가 된 셈인데 가장 큰 문제는 우레이가 자신을 한국의 손흥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물론 우레이의 활약이 중국 리그에서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리그 내에서의 이야기일 뿐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은 전무하다시피 했죠. 반면에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으니 우레이의 주장은 팬들에게 실수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는데요. 특히 중국 국가대표팀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묘한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국 팬들이 자신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적을 내겠느냐며 변명을 늘어놓으며 팬들은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데 선수들은 그것을 하늘의 별을 따는 것에 비유하며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팬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지만 대표팀 선수들은 그 높은 기대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할 생각보다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팬들을 탓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선수들은 우리는 축구로 보답하고 싶었지만 팬들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렸다. 이 말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들릴 뿐인데요. 중국 대표팀은 그동안 훈련장에서도 현지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나라 축구 당국자들과 팬들의 눈총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태도는 이미 도마 위에 올랐고 중국 축구 팬들이 단순히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팀 자체 태도와 프로페셔널리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기 시작도 전에 이미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는데 이들은 훈련 중에 현지 스태프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경기장 내에서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전부터 상대국과 팬들의 눈총을 받는 일이 잦았죠. 이는 단순히 축구 실력만의 문제가 아닌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프로 정신의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로 중국 팬들에게는 더 큰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중국 축구대표팀이 대참패를 안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축구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패배를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 중국 팬의 직설적인 비판은 소위 우레이와 중국 선수단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이 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희멀거리고 말라빠진 몸에 문신만 가득한 모습, 축구에는 관심도 없고 SNS에만 열중하며 술과 담배를 즐기는 그 모습. 손흥민은 유럽 축구를 밝히는 거대한 별들 중 하나지만 우레이는 지천에 널리고 널린 흔히 빠진 B급 선수들 중 하나일 뿐이다. 아무도 중국 선수를 응원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 중국인들조차도 그렇다. 그 팬의 불만은 한국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 간의 대접 차이뿐만 아니라 중국 선수들의 전체적인 태도와 경기력에 대한 깊은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그는 한국 선수들이 세계 축구 무대에서 보여주는 스킬과 품격을 보며 적어도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런 절반의 노력만큼은 보여주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레이와 그의 동료들은 대체로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와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것이 그 팬의 주장인데 그는 선수들이 개인적인 즐거움에만 빠져있는 동안 축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나날이 감소해가는 상황을 꼬집었죠. 손흥민이 유럽의 별이라면 우레이는 중국의 희미한 불빛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팬의 발언은 중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적인 능력을 넘어서 진정한 프로 정신과 축구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비판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팬들의 기대와 비난을 반영하여 선수들이 진정한 프로페셔널로서의 자세를 갖출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팬들의 비난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내일의 대참패를 맞이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혜행. 구독? 좋아요.